2016년도에 지금 현재 교장 선생님이신 임진환 장사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1년 동안 계획 설계를 만들어냈던 그런 학교입니다. 뼈대 골격만 만들어주고 거기서 저희가 다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고심을 많이 했죠. 과연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우리 학생들이 잘 쓸 수 있을까? 아트리움 같은 경우는 도서관을 따로 만들지 않고 열린 도서관 개념으로 해가지고 스스로 대출과 반납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학생들이 홈베이스 공간으로 수업 들어가기 전까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했습니다. 거기에는 이제 물론 저희 미술 부장님이 그 역할이 컸고요.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는 표현의 공간은 요통돌아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전시 공간과 공용 공간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학생들이 저 위에서 공연을 같이 관람할 수 있게끔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로톤다입니다. 특히 그 개인 연습실 같은 경우는 1인 1 연습실이 우리 학교만의 특징으로 학생들이 언제 어느 때 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곡선을 좀 썼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 연습실 쪽은 곡선을 이제 많이 활용을 했어요. 건강이 흐르는 그런 모습으로 형태를 만들어서 세종청사가 가지고 있는 곡선과 잘 어울리는 건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요소로 작동을 하긴 하는데 모든 사람들과 어떤 다른 요인들이 함께 있어야 권력이 작동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공간도 여러분들의 도안이라고 생각하세요. 막 저 기둥 이런데 밖에 나가면 있어요.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라든지 이런 거는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내년 올해 뭐 2학기 때부터 해도 좋고 어쨌든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이 학교의 모든 건물은 다 내 도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.